네,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아, 오늘 너무 피곤해서, 아, 목소리도 갈라졌네요. 여기 집에 들어가니까 식구자인가 1시 반인가 되더라고요. 이게 저녁 때도 제가, 예, 퇴근하면서 제가, 그, 로드 인터뷰, 예, 길거리 인터뷰를 제가 찍으면서 제가, 바로 유튜브에 올렸는데, 일단 뭐 많은 분들이 뭐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뭐 7시간이 채 안 지났으니까, 또 새벽이고 하니까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원래 대중교통이랑 버스 타고 다니는데, 네, 근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또 밖에 비도 오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차 사가지고 뭐 하냐. 그리고 뭐 차도 좀 뭐 저렴한 차도 아니고 좀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왜 안 끌고 다니냐 그러시는데, 아, 제가 차는 솔직히 차 끌고 다니는 거 싫어해요. 좀 웃기죠. 그리고 특히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솔직히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좀 약간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차 가지고 지금 회사에 가고 있어요. 오늘도 좀 약간 피곤해가지고 요즘에, 아, 몸이 저질 체력인가 봐요. 이렇게 제대로 못 일어나겠어요. 예전에는 막 5시 딱 눈만 떼면은 떠졌는데, 요즘에 좀 제 자신을 좀 이렇게 나태해지게 만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좀 일찍 일어나려고 했는데, 이렇게 1시 반, 2시에 자니까, 한 5시가 원래 한 6시 정도에는 거의 회사 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좀 1시간 늦은 7시에 지금 회사 가고 있어요. 물론 7시에도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빨리 아니냐, 일찍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아침형 인간이, 예, 부지런하고 성공한답니다. 저도 뭐 성공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데, 비가 오늘도 일기예보가 좀 이번 주 내내 온다고는 그랬는데, 요즘에 또 기상청이 잘 못 맞추잖아요, 날씨를. 그래서 어저께도 우산 가지고 나왔는데 중간에 또 비도 오고, 그래서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스케줄은요, 제가 아침에 어저께 찍었던 유튜브의 영상 오전에 업로드 할 거고요. 점심때는 또 저기 33본부 장성민 이사님께서 멀리서 또, 예, 저한테 뭐 유튜브 쪽 알고 싶다고 오신다고 멀리서, 예, 귀한 귀인이 오시는데 저는 감사하죠. 솔직히 제가 유튜브 한지는 1년 이제 2-3개월밖에 안 되는데 솔직히 많이 알지도 못해요. 구독자 몇만명 몇십만명, 그리고 저보다 노하우 많으신 분들 많은데 저한테 이제 유튜브 쪽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데 정말 감사하죠. 근데 제가 특별한 뭐 비밀 같은 거 있으면 알려드릴 텐데 솔직히 그렇게 비밀이 없어요. 근데 또 멀리서 오신다니까 그래도 제가, 네, 제 모든 거 제가 오픈을 해가지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솔직히 알려드려도 못하신 분들이 태반이세요. 왜냐면 유튜브가 그게 쉽지 않거든요. 물론 저도 초반이긴 하지만 일단은 유튜브 하려면 처음에 재밌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쪽으로 컨텐츠 잡으셨으면 전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자신감도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초반에 댓글 있잖아요. 댓글 처음에 차단할까 하다가 그래도 제 구독자나 이런 제 시청하신 많은 분들이 좀 의사소통이나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지금도 아직 열려 있어요. 근데 좋은 얘기 쪽으로 이렇게 올리시면 되는데 얼굴이 이렇게 뚱뚱하냐, 혀가 짧냐, 뭐 이렇게 못생겼냐, 하여튼 뭐 외모적으로도 악성 댓글 남기시고 그거는 아니다, 본인들이 한 게 맞다, 보호망이 말한 거는 뭐 잘못 얘기한 거다. 근데 제가 봐도 잘못 얘기한 거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막 티지 잡고 막 그래가지고 초반에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뭐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요. 그때는 이제 초보였고 신입 때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그냥 그러니 당신대로 뭐 그렇게 하세요. 물론 그걸 제가 귀 안 남는 건 아닌데요. 최대한 반영은 하되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히 얘기하고 맞다는 건 맞다고 설명해 드리고, 아니면 제가 설명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거는 과감히 그 유튜브 있잖아요, 초땡땡처럼 끝까지 우기고 욕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잘못되고 제가 설명을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인지하고, 아, 죄송하다고, 제가 이런 부분은 아직 미흡해서 이제 고객님 말씀이 맞다, 그러면서 저도 인정할 건 인정해요. 요즘에 보험설계사보다요, 요즘에 관리자보다 유튜브나 유튜브에서 보신 많은 가입자분들이나 아니면 구독자님들 더 많이 아세요. 왜냐면 컨텐츠가 되게 다양하고, 유튜브 쪽 보험만 쳐보세요. 몇십 명, 몇백 명이 올린 거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솔직히 저 말도 정답은 아니고요. 제가 항상 눈에 얘기했듯이 약관이나 보험 상품 설명은 똑같아요. 기준점은 똑같은데 어느 시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뭐 찬성, 반대, 기다, 아니다 뭐 그런 게 내용이 좀 틀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있는 거잖아요. 항상 한 가지 안건으로 여당, 야당 서로 막 대립되면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서로 싸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뭐 보험뿐만 아니고 모두 인생살이가 똑같겠지만 특히 보험도 그런 게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약관 해석이나 아니면은 고지사항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래요. 좀 다른 설계사분들 좀 아쉬운 게 좀 이렇게 객관적이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기다 아니다 이러니까 결국에는 설계사들이 피해보겠어요? 가입자 당신, 가입자 고객분들이 좀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정말로. 네. 아, 어떤 분들이 또 댓글에 이거 꼭 해야 되냐고, 블루투스. 블루투스가 귀에 꼽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예전에 선물 받은 거고 되게 오래됐어요. 한 7, 8년 됐는데 LG 건데 제가 뭐 광고하는 거 아닌데 되게 마이크 음량도 좋고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휴대폰으로, 휴대폰 요즘에 화질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음량은 멀리서 찍으면은 잡단, 잡소음이 많이 녹취가, 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라면 바로 앞에서 잡음 처리 없이 이제 녹음이 돼서 그래서 블루투스 웬만하면 이거 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좋은 거 뭐 살려고도 하는데 그냥 기존에 있는 게 편하잖아요, 뭐든지. 네. 아, 오늘 그래서 차가 지금 조금씩 막히긴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출근 시간에 안 나가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이제 뭐 대중교통 이용하면 상관없는데 가끔가다 이게 자가용 끌고 다니면은 출퇴근 시간이 꼭 막혀요.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서울 경기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교통체증, 예, 출근 시간에 엄청 막히고 저도 또 운전을 또 안 하는 이유가 또 이런 것 중에 하나예요. 뭐 이게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그런 건데 아 뭐 이게 출퇴근 시간에 막히고 막 아, 짜증나더라고요. 좀 더 30분이라도 일찍 올 걸, 30분이라도 늦게 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저께 밤에 일단은 저희 그 팀원들 제가 좀 그런 부분들, 출퇴근 부분들 제가 이렇게 단체 톡에 남긴 거 제가 어저께 영상을 찍어드렸는데 그러면서도 저녁 때 찍으면서 아 너무너무 내가 내 색깔에 비춰도 너무 과감하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너무 또 아 저희 팀장님들, FC님들 또 제가 성격이 제가 못된 놈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긍정적이고 되게 둥글둥글하거든요, 성격이. 그리고 또 웬만하면 FC들, 설계사들 일 잘할 수 있고 편한 데에서 제가 최적화된 사무실에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걸 약간 좀 이런 고마움을 좀 모르신 것 같아서 그런 좀 아쉬워서 제가 어저께 아침에 짜증나서 다시 한 건데 그렇다고 저 소심하거나 뒤끝은 없습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올린 거 그냥 갑자기 지금 생각나가지고 말씀드린 거고 이번 주가 이제 마감 주예요. 그래서 저희 본부는 어느 정도 선정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저번 달에 본부 2개 배출했잖아요. 2개 배출함으로써 한 1,000몇백이 실적이 한 1,500가량이죠. 실적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 1,200~1,300 정도 한 것 같아요. 이번 달 마감은 한 본부 내에는 한 1,700~1,800 정도 할 것 같아요. 물론 프라임에 난다기 있는 사람도 있는데 1,800~2,000 정도면 요즘에 프라임엑스에서는 한 중간에서 중상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본부 내에서는 그렇고요. 저희 지점이나 직할래 그리고 유튜브 조직들은 지금 많이 선정한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월초피로 지금 신계약 손보로 한 800 정도 했는데 이번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찍을 것 같고요. 1,000만 원 정도 하면은 일단은 건수나 150건 정도. 그리고 일단은 제 직할 쪽이고 또 제가 지점장 본부장인데 저희 중간에 지점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케어하는데 좀 힘들긴 하는데 일단은 직할 쪽에 1,000만 원 했다는 거는 다른 프라임엑스의 본부장님이나 관리자분도 아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관리자분도 아실 거예요. 그 정도 하면은 웬만한 2-3천만 원 실적하는 지사장 중간에 딱 고루 두고 하는 본부장 이상으로 뭐 급여는 나온다. 네, 근데 급여를 떠나서 일단은 저는 12월 달 목표를 보고 있어요. 손해보험이나 일단 생명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12월 달이 대목이고 그때 영업이 거의
일반 평달 대비 2배 정도 매출하잖아요. 그래서 12월달 아니면 내년 3월달 항상 12월달 3월달은 바빴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일단은 모든 보험사가 뭐 금리나 아니면 예정이율 그리고 어떤 상품을 조금씩 개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입자분들도 고객분들도 그때는 뭐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인상은 되지는 않아요. 조금 인상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인상은 그리 많이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일단은 변동도 그렇게 심하진 않는데 그런 부분 뭐 그런 걸 이제 보험회사에서 자연스럽게 이슈화 시켜가지고 이제 평달 대비 한 매출이 1.5배나 2배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목표로 이번 달 12월 달에는 직간 한 2천에서 2,500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3월 달에는 3천에서 3,500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FC나 설계사들이나 팀장님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업적이 나와야 제가 잘 되는 거니까 일단은 교육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멘탈 그리고 DB 제공 이런 부분을 이제 끊임없이 제공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유튜브 쪽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데 제가 힘들더라도 1차 콜을 다 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팀장님한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계약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팀장님들도 다 퀄리티도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저 이상만큼은 알지만 아직 경험적인 부분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교육을 해서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 똑같이 1대1 정말로 이렇게 제가 14년대 노하우나 다 진짜 간세게 빼먹고 진짜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 교육을 시켜드려서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 그래서 제가 제 믿고 저한테 시청해주고 문의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 그리고 뭐 이제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주시면 또 저한테 상담받기 원하고 저한테 가입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죄송하고요. 근데 제가 몸이 하나인지라 갑자기 10명, 20명, 30명이 전화오면 제가 다 설계도 못해드리고 상담을 다 못해드려요. 그래서 저 같은 보호망 같은 똑같은 분신들이 여러 명 있기 때문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1차 콜은 상담을 다 할 거고요. 2차로 설계나 이런 분들은 제 주변에 저희 팀장님들이나 FC님들 예, 상담에 들어서 모두 다 똑같이 뭐 치아보험이나 수술비보험, 뭐 건강보험 요즘에 또 농손이나 뭐 어린이보험 쪽으로 많이 연락이 오거든요. 요즘 농협 손해보험 좀 많이 좀 안 좋아졌어요. 예전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 경진형이 있는데 농협 손해보험이나 롯데, MG 쪽 이런 부분이 3대 진단금이나 뭐 유사암이나 뇌혈관 쪽이 보장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추천해드리고 또 수술비 쪽으로는 DB 손해보험이나 메리츠 통합보험 쪽은 뭐 KB 손해보험 요 여러 가지로 저희 30개 회사 지금 뭐 취급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추천해 드릴 거고 최대한 보장 좋고 유지가 잘 되고 그리고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보험금이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저희 관리자 교육을 제가 철저히 해드릴 겁니다. 그냥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제가 아침부터 또 말이 꼬이고 제가 좀 이렇게 횡설수설하긴 한데 일단 아침에 항상 출근하는 때 기분이 좋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또 어떤 분들이 제 뭐 유튜브 보시고 연락을 주실까 또 어떠한 변수가 있을까 또 어떤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입사를 하실까 항상 날마다 새로워요. 뭐 20대 초반 때 뭐 그때 돌아간 느낌 항상 신선하다 항상 뭐 공부하고 모든 게 새롭다 설레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집에서 이제 회사까지는 자가용 끌고는 한 25분 정도 걸리고요. 빠르면 뭐 20분, 늦으면 한 40분 정도 걸려요. 뭐 대중교통 이용하면 당연히 1시간 정도 걸리고요. 근데 이제 대중교통 제가 항상 이용했던 이유가 요즘에 살도 많이 찌고 또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함으로써 또 1시간 동안 대중교통 앉으면서 서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 나만의 생각. 1시간 동안. 물론 이렇게 운전하면서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운전에 집중하다 보니까 솔직히 생각을 이게 집중해서 못 하잖아요. 대중교통은 뭐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게 타고 다니면서 뭐 앉거나 서거나 항상 제가 한 시간 동안 묵상하면서 뭐 하루 종일 어떻게 할 것인가 스토리나 아니면은 뭐 영상 콘텐츠나 아니면은 눈 감고 기도하면서 아 주님 하루 정말 영업도 잘 되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뭐 잘못되거나 제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았으면 제 주변 사람들 상처받지 않게 해주고 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또 제 나름대로 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정말 절실하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보다는 제가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근데 저도 제 나름대로 제 가슴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또 제가 안수 집사잖아요. 그래서 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뭐 제 나름대로 또 솔직히 재진 게 있으면 주일에 또 회개해서 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날씨가 많이 꾸질꾸질하네요. 네, 꾸질꾸질하고요. 지금 열심히 회사 가고 있는데 지금 가면 또 팀장님들 뭐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말 한마디 그렇게 했다고 솔직히 뭐 다 출근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먼 신문도 계시고. 근데 솔직히 출근은 기본인 것 같아요. 근태는 기본이고요. 열심히 한다고 솔직히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보험 쪽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제 어떤 영업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솔직히 영업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보험인 것 같아요. 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영업로 자동차 세일즈도 그렇고 제약회사 뭐 여러 가지 세일즈 다 힘들긴 하지만 그런 건 솔직히 눈에 보이잖아요. 뭐 자동차는 솔직히 뭐 K5다 아니면 그랜저다 제네시스다 원하시는 분들 차 한번 타보고 시승해보고 이 옵션이 이렇게 해야 된다 가격 한번 얘기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상품이 눈에 안 보여요. 무의형아 없다 보니까 말로써 말로 상품해주고 정말 제 신뢰로서 말을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진실되고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정말 힘든 게 보험 영업인 것 같아요. 보험 세일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억대 연봉도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4, 50대가 많았는데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20, 30대가 많이 있고요. 예전에는 좀 이렇게 묻지마 보험 뭐 특히 친척마다 한 명씩 보험이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입하겠다면서 뭐 한 달치 보험료 내주고 아유 뭐 우리 조카 뭐 우리 아들 뭐 해서 한 달치 가입해 이러면서 솔직히 상품에 대해서 모르고 가입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인 통해서 뭐 가족 통해서. 근데 지금은 그렇게 연구 통해서 안 하고요. 인터넷이나 온라인 유튜브 쪽 뭐 여러 가지 채널 통해서 계층 영업을 통해서 따로 제 3자를 이제 보험 영업하고 또 상품을 정확히 설명해 드리고 완전 판매함으로써 보험 가입하시고 또 나중에 또 소개 잘만 관리하면 소개도 나오기 때문에 보험 영업이 힘들면서 정말로 돈도 잘 벌고 정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게 보험 영업이 아닌가 생각해요. 뭐 처음부터 어떤 분들은 전속이죠. 삼성이나 뭐 교보 메리츠화재 이런 데 영업하신 다음에 상품의 한계성을 느껴서 GA 보험 대리점으로 오신 분도 계시는데 보험 대리점이 솔직히 일반 전속에 비해서는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는 않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입사를 하면 전속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 매니저도 있고 실장도 있고 지점장도 있고 뭐 체계적으로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설계사들한테 수당을 뭐 많이 줄 수 없는 구조로 가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중간 관리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뭐 한 달이든 1년이든 그 설계사들이 알아요. 상품의 한계를 느낀다. 내가 예를 들어서 메리츠화재 설계사예요. 근데 메리츠화재 겁내 있게 설명을 하고 썰을 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좀 더 저렴한 회사를 원해요. 그러면은 본인들이 대리점을 통해서나 아니면 유튜브나 인터넷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보험을 비교를 하겠죠. 근데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도 좋으면 당연히 그 회사 상품으로 가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저 같아도 그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대리점을 넘어갈 수 없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원수사 설계사분들 만나면 이후에 매니저나 지점장들이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대리점은 정말 쓰레기들이 가는 곳이다. 대리점은 정말 막장이다. 거기 가봤자 교육도 안 돼 있고 상품 그렇게 좋지 않다. 수당 별로 차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일단은 한번 오신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아, 내가 여태까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내가 아, 근데 기존에 깔린 금액도 있고 기본적인 기본 금액도 있고 기본급도 있고 이제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이 점 있고 기존에 있는데 아 지금 옮길 수는 없어 이런데요. 그때 못 옮기시면 나중에 더 못 옮겨요. 왜냐면 그때 되면 깔린 금액은 더 많으실 거고 또한 가입자분들도 더 늘어날 건데 그때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뭐 다른 회사를 뭐 연봉 때문에 아니면 상품의 다양성 때문에 저 먹고 살라고 옮겼습니다.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미래셋이랑 그냥 다른 전속에 있으면서도 전 과감히 얘기했어요. 가입자분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옮기는 이유가
상품의 한계적을 한계성을 느껴서 그리고 보다 좀 더 좋은 상품으로 저희 가입자분들한테 추천하고 그렇게 하고자 더 넓은 세상을 가고자 제가 지혜로 옮기게 됐어요. 그렇다고 담당자가 변한 것도 아니고 보험 청구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옆에서 피드백을 해드릴 거니까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 딴 회사 옮겼다고 저 배신하거나 뭐 남몰라야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얘기해주니까 더 진실하고 얘기하니까 뭐 가입자분들도 그래 잘 가시고요. 그쪽에 가셔가지고 좀 더 좋은 상품 있으면 추천해 주시고 좀 더 관리 타이트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좀 더 진실하게 얘기하니까 그래 다 먹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깔린 금액은 솔직히 어느 정도 포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럼 1년치 깔린 금액 몇 천만 원 저한테 해달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솔직히 해준 분도 있어요. 정말 잘하신 분들. 근데 와가지고 그 돈 받고 퇴사하신 분도 계시고 먹튀하신 분도 계시고 물론 안 그러신 분들이 태반이겠지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솔직히 그 깔린 금액을 제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요. 뭐 다른 관리자가 해준 다음에 글로 가세요. 근데 저는 그분 이상으로 교육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DB를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장점인 걸 많이 부각해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추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금전적으로 원하시면 그쪽 가시고 그게 아니고 좀 더 길게 보시고 상품의 다양성이나 체계적인 교육이나 아니면 유튜브 쪽 노하우나 그리고 정말로 양질의 DB를 받고 싶다 하시면은 그땐 저한테 오세요. 일단 모든 게 득과 실이 있어요. 다 득만 일 수는 없어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오신 분들은 뭐 따로 달라고 그런 적이 절대 안 해요. 네, 왜냐면 한두 달 있고 만족하시고 일단 제가 샘플을 먼저 몇 개 드리고 그리고 제가 가입자분들 유튜브 쪽 오신 분들 딱 전화 통화하면 알아요. 아 이거 정말 좋구나.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을 지원해드릴 수는 없고요. 대신 뭐 그거 반대로 이제 많은 부분 롱런할 수 있는 부분들 노하우를 제가 말씀해 드릴 거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선택을 원하시면 저한테 입사 문의 주시면 제가 따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저의 비전, 저의 가치, 저의 추구 이런 부분에서 말씀해 드릴게요. 아 이게 비하도 그런지 지금 많이 막히네요. 네, 아직 회사 가려면 제가 한 15분 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회사 갈 때까지 쭉 논톱으로 이제 인터뷰 좀 하려고 했는데 아 이거 뭐 한 20분 정도 더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목도 타고 아침부터 오늘 좀 수많은 사람들 상담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부터 이러면 목이 잠기면 오늘 좀 제한이 있으니까 좀 목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보시고 많은 구독자님들 그리고 유튜브 보신 많은 시청자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한 주간도 좋은 하루 되시고 그다음에 저도 이런 7월 마감 오늘 마감 주인데 이번 주 마감 주 저희 본부 저 개인적으로도 한번 목표 달성할 때까지 열심히 할 것이고요.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항상 시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